친구 논쟁인데요. 이건 별거 아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은 그 티탄족 출신으로 거대한 거인인데, 예, 아르테미스도 좋아했고, 그들 여러 설화가 있어요. 어쨌든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아르테미스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아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왕이 또 자기 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렇게 아무튼 자식들 망치는 것도 부모야, 그죠? 부모들이 그냥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그 사람이 막 예, 갑자기 예. 그래서 두 눈이 뽑혔는데요. 예, 헬리오스 태양신을 찾아가면 예, 다시 광명을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찾으러 가는데 눈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위에 지금 난장이가 타고 있어요. 예, 앉아있죠. 난장이가 누구냐 하면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의 신에서 일하는 소년이에요. 케달레온이라고. 케달리온,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한테 찾아갔더니 케달리온을 붙여줬어요. 소년을 네가 좀 안내해라. 그래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야. 오리온을 지금 등에 타고.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러니까 푸생의 그림인데요. 예, 푸생이 그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모던과 그 트레디션, 아까 프리모던의 관계이기도 하다. 뭐냐면 전통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멀리 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 모던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예. 전통의 그러니까 전통이 좋은 거냐 아니면 새로운 게 좋은 거냐, 이 논쟁이 신구 논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17세기에 프랑스에서 나중에는 영국 그다음에 독일에까지 전파돼 가지고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새로운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좋은 거냐. 예. 그래서 그 논쟁이 있어 가지고 그 논쟁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를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이 더 좋지도 않고 새 것이 더 좋지도 않고 옛날 것이라는 거대한 전통 위에 난장이처럼 지금 새로운 것이 앉아 있는 게 제일 좋다. 왜냐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살짝 가져온 거야, 그림이. 예. 그림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신구 논쟁은 옛것이 좋은 것인가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인가를 둘러싸고 문학가들, 예, 예술가들이 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17세기에 그 깨랄 역사가 있는데 그것의 결과는 한 번은 구파가 이렇고 한 번은 신파가 이기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결론은 종합에 있다. 즉 옛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 것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걸 예, 창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옛것이라는 거인 위에 어깨 위에 앉은 새로운 것, 이것이 절묘한 해답이에요. 예, 절묘한 해답. 그래서 이거를 제가 거기 쓰기로 온고이 지신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걸 알려면 옛날 것을 탐구하라 했잖아요. 온고이 지신 제가 한자로 썼어요. 예. 그 스크립트에 썼습니다. 온고이 지신. 친구 논쟁 다음에. 아셨나? 3쪽에. 예. 3페이지에. 예, 온고이 지신 썼네요. 친구 논쟁 4번 슬라이드에 스크립트 지금 보세요. 한 다섯 번째 줄에 온고이 지신, 그 제가 생각나서 쓴 거예요. 예. 예. 혹시 이 신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오리온에 대한 신화는 여러 버전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결혼에 반대하고 자기 딸이 막 그 뺏길까봐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가지고 하긴 저도 제 와이프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장애인 어른 댁에서 논팽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제가 서울대 들어가더니만 논팽이들 하고 어울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기 아들이 더 귀하고 자기 딸이 더 귀하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진 않대. 그리고 둘이서 살 거잖아. 근데 왜 부모들이 개입해가지고 그게 비극을 만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있죠? 예. 거기서도 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도 있죠. 그것도 비극이지, 그죠? 거기서는 어쨌든 반대하잖아요. 나 그런 게 떠오르는데,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대가 시작한 시점. 예. 개달리온? 개달리온이 이게 위에 앉은 그 소년이에요. 네, 거인을. 가르쳐, 저기. 대장장이 아래에서 일하는 소년이에요.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신, 올림푸스 신 중에 한 사람이죠. 예, 대장장이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케달리온이라는 애를 따라 붙여주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그래서 그 도움으로 헬리오스, 태양신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광명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또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아폴론한테 죽였나? 예. 아폴론이 아르테미스하고 남매가 아닌데 아르테미스가 오리온하고 좋아하는 걸 옆에서 시기해가지고 예, 바다 위에 뭐가 둥그런 게 떠 있는데 네가 활 잘 쏜다는데 아르테미스들어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맞춰서 예, 적중합니다. 근데 그게 오리온이었어요. 오리온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슬퍼하면서 아르테미스가 그래서 오리온자가 하늘에 떠 있거든요. 별 오리온자 아시죠? 그래서 하늘에 그 올려보냈다 그런 서로가 있더라고. 자, 근대가 시작한 시점 출발은 어디에서 그 근대의 출발 어디에서 보는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자, 첫 번째 르네상스 15세기 신중심의 세계 기독교 중세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의 변화 주체의 탄생. 자,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주체의 탄생이라고 보니까 주체가 탄생하면서 주체가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살짝 제가 덧붙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인간의 오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머니즘은 좋은 거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예. 신중심의 사회에서 예? 그 이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르네상스는 고대가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잖아요. 르네상스. 르 다시 네상스 태어남. 예. 고대가 이제 이교도 고대가 억압받았잖아요. 중세 천년 동안에 기독교에 의해서. 그런데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 근데 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체의 탄생인데 주체가 탄생하는 순간 몰락하기 시작한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잊어버렸대요. 어쨌든 뭔가가 탄생한다는 거 잘 봐야 돼요. 그게 과연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좋은 일인가. 예. 지금 모던도 마찬가지예요. 모던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것은 모든 게 다 좋은 것인가? 아니죠. 옛날 좋은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예. 가짜 새로운 것이 판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응? 하지만 혁파해야 할 것은 혁파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지금 예, 없어져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유지시켜야 할 것인가. 예. 성천 아카데미 이 강의는 유지돼야 돼요.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해요. 인문학을 누가 오늘날 이렇게 돌봅니까? 예. 근데 이렇게 예,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예,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한다.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나? 아, 아닌가? 예. 인문학 강의한 사람도 가짜 많아요. 예. 주례사 인문학 많습니다. 막 여러분들을 홀리기 쉬워요. 예. 싹 막 그럴듯하게. 예. 저는 그런데 날카롭게 봐요. 예. 날카롭게 보고 저 가짜네? 저 사람 진국이네? 예. 그걸 보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키우느냐? 노력하면 돼. 자기가 책도 많이 읽다 보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책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책을 딱 예, 무게만 느껴도 그렇잖아요. 어부들이 배를 타고 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망을 이제 던지잖아요, 바닷속에. 근데 이게 어망을 싹 들어오면 느껴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잡혔네요. 그런 거야. 그게 살짝만 보더라도 아 이게 진짜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눈. 제가 그건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터득할 수 있다는 말밖에 못해. 예. 그렇지 않으면 평생 휘둘리다가 가짜만 보다가 가짜를 진짜로 오인하고서 살다가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것도 모르고 죽으니까, 그죠? 예. 되게 죽기 전에는 내가 왜 죽었는지는 알고 싶잖아요. 예? 근데 멍청하게 살다가 멍청하게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에 공부하면 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꼭 종교를 안 믿어도 책 읽는 게 일종의 신앙생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끊임없이 책하고 대화하면서 나를 점검하고 그러면서 예, 책 읽어봤자 그렇죠. 뿌듯하죠. 그 느낌 때문에 읽는 건데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르네상스가 그래서 이제 인간을 탄생시켰지만 과연 그 인간이 예, 탄생한 게 좋은 일인가? 저는 여기 재앙이 시작했다고 봐요. 예. 메디치가 막 들었죠? 그 자세히 한번 맥락을 들여다보세요. 예. 현대 금융업의 시작이고 완전히 중상모략의 막 그런 디플로마티의 막 이런 것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도 메디치가 그냥 막 그 집안을 한번 파헤치면 예. 우리는 좋은 것만 알아들었잖아. 로렌츠 메디치, 누구 메디치만. 근데 아니에요. 한꺼풀 들여다보면 끔찍해요. 예. 예. 사보나롤라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엊그저께 들어가지고 이야기 좀 섞었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인권선언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신분제 타파, 인권선언, 자유평등 파괴, 제1신분을 밀어내고 제3신분, 시또아양이 역사의 주체로 부상하죠. 예. 이때만 하더라도 제3신분이 프롤레타리아토와 부르주아지가 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프랑스 대혁명의 과업을 완수하자고 예, 같이 겉으로만 맹세한 거야. 근데 속으로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 1789년 100년 뒤에 파리 꼬민에서 그 두 계급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는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예, 제1신분과 제2신분을 몰아내는데 둘이 예, 협력했습니다. 근데 이미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갈등이. 예. 그게 19세기에 이제 폭발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룰 이번에 산업혁명. 18세기부터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19세기 중반 전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하면서 본격화하죠.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인해 삶의 환경, 인간의 지각, 경험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역사의 주체를 부상한 시민계층이 이 산업화 과정에서 무상계급으로 갈라지고 계급 갈등이 심화하기 시작한다. 즉 산업혁명과 함께 공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라고 하는데 이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면서 분업과 착취,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따른 소유와 몰아오정이 심화한다.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아우르는 계급인데요. 의 노동해방을 주창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태동한다. 예,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태동해. 왜 사람 죽이고 있습니까? 엥겔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국 노동자 계급 상황에서 19세기에 노동자들의 그 의식주 환경을 비롯해서 생활 환경을 분석한 사회과학적 보고서로서는 이 책을 따라갈 게 없어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혹은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엥겔스가 왜 그 책을 썼냐면 독일이 산업화가 늦었지만 영국 같은 선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 영국은 완전히 비참해졌거든요. 노동자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그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를 잉태하고 있었는지 그걸 겪어온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운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괴물이에요. 이렇게 다 죽었거든요. 선한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이 끔찍한 결과이기도 해요. 좀 제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노동 계급에 대한 탄압과 그 지금 전쟁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재앙, 지금 기후 위기도 다 자본주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오늘날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없었죠. 참고로 노동 계급에 대한 관심에서 이 영화를 끊임없이 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영국 출신이죠. 켄 로치 들어보셨어요? 켄 로치 최근에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그 시리즈를 6편을 한꺼번에 봤는데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이 노동자 편에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 켄 로치 미국에는 마이클 무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켄 로치를 따라갈 수 없죠. 켄 로치의 작품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Great Minds 수업이 아주 쉽게 풀어나가요. 왜 노동계급 출신으로서 노동계급에 관심을 두게 되는지를 쭉 풀어나가더라고요. 그 EBS에서 EBS1에서 하던 것을 또 EBS2에서 하고 시간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어쩌면 저기 유튜브에 떠 있을지도 몰라요. Great Minds 시리즈 중에 켄 로치. 켄 로치와 더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푸틴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 이름이 좀 복잡한데 알렉세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전에 체르노빌의 목소리. 이 사람의 그 소설을 목소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노벨이라고. 이거 왜냐하면 직접 인터뷰하면서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여성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정말 추천해. 알렉스 비치의 소설들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그게 오늘날의 휴머니즘이 거기서 맥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는요, 19세기 중후반인데 이건 모더니즘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주로 예술 분야에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모더니티를 반영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며, 즉 비판하면서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를 찾고자 하는 다양한 실험들. 자, 모더니즘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이게 현대미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언제 시작했어? 여기서도 강의했었나? 조지훈 선생님? 19세기 후반 후기인상파 들어보셨어요? 후기인상파 다음에 세잔이 나오고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미술에서 일점원금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했던, 즉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그런 원금법의 원칙. 이걸 일점원금법, 한 점이 보는 사람의 눈이 신의 눈이 되는 거예요. God's eye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0년 지난 뒤에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연과학에서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무너지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고 양자역학이 나오고요. 그렇죠? 상대성이 일어납니다. 상대성이 뭡니까? 이제는 뉴턴 역학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의 발전 과정,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걸 보면 미술에서의 혁신적인 변화하고 상응합니다. 이걸 바로 로버트 휴즈가 쓰고 있어요. 쭉 추적하면서. 그래서 피카소의 그 그림을 보세요. 어떤 여성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본 장면, 위에서 본 장면, 옆에서 본 장면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피카소의 그 그림의 원리에 따라보자면 제대로 본 거예요. 어떻게 정면에서만 먹고만 그리나. 옆에서 본 것도 함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보다 보니까 기괴하게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 기본적인 도형, 예, 원추와 원뿔과 이런 걸로 환원될 수 있다. 예, 이게 입체파잖아요. 그래서 입체파, 예, 미래파, 야수파, 표현주의, 예, 수르레알리즘,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이런 일련의 그 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바로 후기 인상파고, 음악 분야에서도 드뷔시 같은 사람, 그러니까 후기 낭만주의로 넘어가면서 인상파 음악이 나오는데, 인상파가 다른 게 아니라 순간적인 인상 있잖아요, 이게만. 그, 물결에 그 반사되는 햇빛 같은 그런 것들을 중시했죠. 그래서 표면화하는 말이었어요, 인상이, 임프레션이. 근데 이게 대도시의 예술입니다, 인상파가. 왜? 대도시의 특징이 뭐라 했죠? 대중들이 모여든다 했잖아요. 그 대중들을 멀리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알록달록 하잖아요, 알록달록. 그래서 이걸 서술한 사람이 아놀드 하우즈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그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걸 작년에 강의했었거든요. 1강으로 끝냈는데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가 새로 업데이트돼서 나왔어요. 그림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옛날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잊어버리고 새로 지금 백낙청, 연무 이런 사람들이 쓴 걸 구입해서 보시면 그림 자료가 아주 풍부하고요. 거기 인상주의 부분을 보면 인상파는 대도시의 예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우저가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가 나온 것은 나중에 이제 벤야민의 보들레론에서 살짝 나올 텐데요. 바로 이 산업화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 인상주의가 그냥 인상만 그린 게 아니라 그게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모습이에요. 예. 대중의 알록달록한 모습을 그린 거다 해서 대도시, 그러니까 자연 환경, 자연 풍경을 그렸을지라도 대도시의 풍경이라는 그 뭐 인상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부터 시작해서 마네, 모네, 피사로, 뭐, 르누아르, 모네 쭉 이어지잖아요. 자, 이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은 그래서 새로운, 제가 이제 모더니즘을 정리할게요.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19세기 후반부터 문학, 예술, 그러니까 문학, 음악, 건축, 미술 할 것 없이 모든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언어, 랭귀지를 찾으려는 다양한 실험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의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란 그림도 보면, 예, 그 벌써, 예, 그 대상이 관객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아프리카 막 물건들이 막 들어있고, 아프리카 공예품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일점원근법이 해체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일점원근법이 해체되고, 이제, 뭐랄까, 시각의 다양성, 여러 다원적인 시각이 이제 들어가는, 그게 자연스럽게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어를 찾으려는 여러 실험적인 실험들을 가리켜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부류를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이제 전위라고 번역되는데요. 군대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아방가르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방가르드 썼습니다. 아방가르드.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제가 썼는데요. 이 시대 구분, 몇 번째 뭐였습니까? 자, 르네상스, 그 다음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모더니즘, 이렇게 나눴는데요. 저희 강의는 3번을 지금 중시한다 했죠. 산업혁명, 산업화. 예. 네. 근데 여기 한두 개를 더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이전에 제가 많이 넣는다면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사이에 낭만주의를 넣겠어요.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나라마다 이제 그 뭐 고전주의가 그 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사조가 바뀌고 하는데 독일에서 가장 성화하긴 했거든요. 근데 낭만주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낭만주의는 여러분들 낭만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중세 신비주의도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고전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전주의는요 지금 독일의 경우는 괴테와 실로로 대변되는 고전주의가 낭만주의로 변하는 시점이
1890년, 아니 1790년 무렵이거든요. 칸트의 순수이승 비판에 나올 무렵.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주의는, 고전주의에서 개인은 뭡니까?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원칙은 뭐냐면 절제, 균형, 질서, 조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절제, 균형, 질서, 조화, 예, 하모니. 질서는 어르드노, 예, 절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괴테의 시를 읽어보면 다 느껴지죠. 예. 그런데 낭만주의는 이제는 무한한 반성이에요. 그리고 상상력. 그래서 와,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를 달라. 그러면 내가 우주를 들어 올리리라. 개인이 전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이 우주가 되어버린 개인이. 그래서 보편성을 개인이 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개인의 발명, 발견이에요. 개인의 발견. 인디비듐, 나눌 수 없는. 개인이 이제는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보편성을 갖는. 그래서 개별적 보편성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개인인데 보편성이에요. 예. 그럼 그 정도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태동하는데, 예. 그 낭만주의가 나는 바로 지금 그 모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추가한다면,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예, 어쨌든 산업화, 도시화, 조금 어떻게. 이게 진하게 쓴 것만. 자, 19세기에 지금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인데 뭐냐면 생산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렇죠? 상품이 넘쳐나고, 이제는 우리가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움트죠. 예.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나날이 발전한다. 라는 사고가 바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추적하자고 하고자 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모더니티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 합리적 사고라는데, 어렵죠? 목적 합리적 사고. 계산하는 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이성. 그 자본주의에서 잘 활용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공리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모든 사람 이롭게 하자는데 뭐가 나쁘냐.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살고 잘 발전하면 노동자들도 더 윤택해지는데 왜 그러냐. 예. 왜 이렇게 노동운동하고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맞지 않는 논리죠. 목적 합리적 사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걸 도구적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도구적 이성. 어려운 개념들 막 쏟아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수업이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은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소용돌이 쳐요. 그리고 끝나는 수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퍼즐이 처음 만들 때 맞출 때 힘들잖아요. 2,000개짜리 퍼즐을 맞추려면. 근데 한 50개 남았어. 그럼 어떻게 돼? 저절로 맞추잖아. 막 삭삭삭삭삭.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강의가 끝날 때쯤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불로자덕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퍼즐이 저절로 맞춰질 것이다. 나중에. 예. 그래서 목적 합리적 사고, 도구적 이성이라고 했어요. 예. 이걸 비판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이성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럼 어떤 이성을 말하는데? 자, 합리성이 이제 복수가 돼요. 합리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적 이성이 있는가 하면 목적 합리적 그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합리성도 있다. 더구나 문화권마다 합리성이 다 존재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만 이성이 있었고 나머지 비유럽권은 이성이 약하다 아니면 없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예.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성의 원리가 있었어요. 아까 홍익인간부터 시작해서 그걸 논리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예. 왜 서양의 그 전유물이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서양의 전유물이라 해봤자 도구적 이성으로 발전한 것은 정말 문제성이 있잖아요. 예.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진보주의와 목적합리성 이거 단어를 한번 새겨두세요. 아 이게 현대 부르주아적 현대화하고 상관이 있구나. 예. 당연히 그 부르주아가 아닌 그 막스주의적 혹은 진보적 그러니까 반대쪽의 그런 합리성은 또 다르죠. 예. 그다음에 탈주술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아까.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세계가 점점 주술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명 가능해진다. 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인데 예. 그래서 그걸 디스엔체인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주술화 하면 아 막스 베버. 예. 근데 막스 베버는 합리성이 한 가지만 있다고 안 했고 아까 말했듯이 좀 우울한 합리성. 지금 도구적 이성으로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인간의 그 삶의 그 사회 조직이 뷰로크라티 그러니까 관료주의로 나가면 어떻게 돼? 이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관료주의의 폐해, 그것의 비인간성을 그린 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카프카가 있죠. 카프카의 성이나 뭐 그다음에 뭐 실제 역사에서도 전체주의가 파시즘이 그런 식으로 파시즘의 합리성이 아주 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파시즘은 그냥 어떤 신비나 어떤 무슨 종족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현대성이 들어가서 작용합니다. 합리성, 현대성,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바우만의 책을 보면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거기서도 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광기 같은 건 20세기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조직적으로 인간을 말살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게 다 목적 합리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으스스해지죠. 예. 합리성 좋은 거 아냐? 좋은 것만 아냐? 목적 합리성이라는 거 들어봤어? 예? 도구적 이성이야? 인간을 예, 도구적 이성에 따라서 판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모르겠어. 앞으로 AI 시대가 열린다면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얘가. 이게 지금 이게 고삐가 풀린 상태로 나가게 되면요. 그러면 인간은 이미 예, 노예가 되죠. 그래서 탈주술화 좋은 것만 아니다. 탈주술화가 일단은 여기서는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썼지만 탈주술화가 사실은 막스 베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합리성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의미, 인간적인 의미에서 합리성은 쇠퇴하고 이 반대쪽에 아주 냉혈한 같은 차가운 이성의 합리성이 더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참 예, 희한하죠. 우리도 좋게 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회학의 창시자인데 근데 사회학의 개혁진멸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으스스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대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리주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어려운 시절에서 들다 볼 겁니다. 자, 공리주의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하기도 해요. 공리주의는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롭게 한다. 그 공리가 그러니까 유틸리티란 말인데요. 예. 벤담이 18세기 후반에 철학을 펴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써요. 그 좋은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19세기 산업화를 이끈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거든요. 리버럴리즘.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예. 아담 스미스 국부론. 예. 그런데 공리주의를 탈을 써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공리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리주의는 뭐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내세우지만 주장하지만 사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고자 하는 거. 그러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시된 게 바로 19세기고
스티븐 블랙버그의 핫타임스, 어려운 시절에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다 읽어볼게요. 자유주의가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로 확산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착취되는 현실을 은폐하고 합리화하죠. 예. 노동의 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에서 소외와 물화가 확산된다. 동시에 사회의 여러 부분 체계들이 개별화되고 분화되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른 맥락에서 사회사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에서 썼을 뿐입니다. 문학예술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19세기는 리얼리즘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의 기반을 둔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그 사조는 뭐였나? 고전주의 아니면 낭만주의였어요? 다소간 그 사실과는 관계없이 예, 그런 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리얼리즘은 19세기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예. 그런데 20세기 와서 리얼리즘이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더니즘 하면 너 김광규 아니면 이상의 뭐 그 소설 같은 거 그런 걸 드는데 모더니즘은 리얼리즘에서 빗겨나요, 벗어나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너무 저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세기에 일어난, 문학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사멸한다는 거야.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 동네 아저씨가 들려주던 이야기,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학권이 다 이런 이야기하기에 바탕을 둔 그러한 문학 전통을 갖고 있었죠. 이게 19세기의 소설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설도 같은 서사 장르인데 이야기가 몰락하면서 소설도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소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공동체적 기억에 바탕을 뒀던 그러한 서사가 점점 쇠퇴하고, 예, 그리고 소설의 시대가 열리는데, 리얼리즘이 이제 주류긴 한데요. 예, 19세기의 위대한 소설들은 심리소설들이에요, 심리소설. 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다음에 예, 발자크의 예, 소설들, 프랑스의, 예, 영국의 지금 디킨스. 디킨스는 이제 리얼리즘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소설들이에요. 어쨌든 위대한 유산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20세기에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소설을 안 읽죠. 예, 영상이나 보죠. 예. 그래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10분 남았어요? 15분? 예, 그러면 이제 질문 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뭐든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후에 그 맥락 뽑아서 할 겁니다. 네. 이게 현대적 삶의 모습. 네, 석탄. 19세기 에너지의 주류는 석탄이었죠. 그래서 누렇게 끌린 도시, 맨체스터, 뭐 이런데, 네, 광부들 모습.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그 배불뚝이 모습. 이런 게, 네, 이게 그 19세기 모습이에요. 산업화, 대도시의 모습. 자, 미국행 배를 타고 가는 이민 가는 아일랜드인들. 예. 아일랜드에서 뭐 기근이 들고 막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베를린 모습인데요. 예. 그냥 이건 뭐 런던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파리도 그렇고. 예. 예. 한 방 안에서 개랑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 빨래랑 뭐. 예. 오늘날은 사라졌나? 오늘날 쪽방촌은 어떤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더니티 모습이에요. 자, 이거, 예. 올리버 트위스트가 떠오르네요. 아니면 우리 어려운 시절, 예. 저렇게 공장과
사람 사는 데가 막 뒤엉켜 있어. 왜냐하면 빨리 산업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막 푸시하다가요. 그래서 런던에서의 가난을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예. 서프리지트라는 그런 운동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졌던 가장 최초의 직업 중에 하나가 전화 교환수였어요. 예. 그 이전에는 저거였다. 그 제이 네어인가 소설에서도 나오는 이게 여성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조금 이제 교양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 나가게 되죠. 엊그저께 본 영화가 생각나요. 영화가 아니라 뉴스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그렸는데, 강화도에 조향망직이라는 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 예, 박물관처럼 꾸며놓고 카페도 만들어 놓고, 예. 그런 데서 여성들이 일하는, 옛날에 여공이라고 했거든요. 예, 여공들. 이들이 산업화의 주역들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임금 투쟁을 하는 거야. 근데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을 알고 같이 투쟁에 동참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쭉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도. 그 19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도 쭉 그 투쟁이 이어져 왔잖아요. 예. 그 중간쯤에 이제 전태일이 예, 청계천에서 분신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성들이 독립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좋아요. 당사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때, 평생. 그, 전 할머니가 됐는데요. 인터뷰하는데, 그때를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그게 좋았다고, 월급 받고 하는 게. 또 회사에서는 월급 주는 날은 야근을 시켰대요, 야근. 내가 삼성전자에 근무했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월급 받는 날은 여성들이, 여성, 그, 여급, 사원, 사모들이 퇴근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너 돈 받았으니 오늘 밤새도록 일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뭘 들었냐면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렇게 독립해서 그 사는 젊은 여성들을 질시하는 사회적 눈이 있었대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왜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독립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걸 안 좋아하는 시선. 원래는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해? 예.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고분고분 집에서 엄마 친정어머니 앞에서 크다가 나중에 시집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가 뭐 잘났다고 독립한다고 서울 수원에 올라가 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그 쪽 뭐야 그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번 돈을 또 동생 막 학비 대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조향망직 이야기가 쭉 풀려 나오면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다. 예. 돈 버는 여성들이라고. 좀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도 벌지 못하는 거야.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예. 우리나라 교환수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예. 그 인터내셔널 가을 부르는 노동자들. 찰스 디킨스 이제 소설로 넘어갑니다. 하나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모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별거 아니고요. 영화 모던보이의 한 장면이에요. 김혜수인가? 김혜수와 박해일? 예. 우리나라는 식민지, 그,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투쟁의 역사가 스며 있기 때문에 그냥 모던 보이 모던 걸이 아니에요. 예. 모던 보이인데 폭탄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모던이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던이트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빠지면 굉장히 뭐랄까 도덕적으로 질시받고 예, 비난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코드가 아닌 게 아니라 들어있더라고. 나는 그게 빠져있으면 참 멋있겠다. 이게 서양적인 거네?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멋있는 지금 산책을 하지만 조금 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예, 둘 다. 예.
그 다음에 이건 찰리 채플린의 아까 영화, 예, 모던 타임스 한 장면이요. 예, 기계가,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이용하는, 그래서 기계 안으로 막 지금 예, 끼어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건 별거 아니고, 뭐, 이사도르 덩칸이나, 그러니까 현대 무용, 새로운 예, 춤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발레지, 발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겹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유스러운 무용.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무용. 예. 예, 최승희. 예, 최승희. 그런 사람들이 혁명적인 예, 그런 움직임이 바로 20세기 초,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고요. 자, 오른쪽은 뭘까? 예, 여러분들한테 퀴즈 낼게요. 예, 뭐 같아요? 가구 아니에요? 예, 이 가구의 스타일이 모던 스타일이에요. 이름 자체가 모던 스타일. 그럼 그 전까지 가구는 뭐냐? 장식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앤티크. 예, 각종, 예, 그, 예, 육중한 그런 가구들. 이걸 확 협화하고 나온 예, 디자인이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예, 바우하우스가 예술 종합학교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 모든 의자, 책상, 숟가락 이런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데코레이션이 들어가가지고 무겁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게 다 사실은 예, 인간 억압적인 그러한 함의가 들어있었죠. 예. 그걸 지금 생각나는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오실래요? 각자? 네. 어떤 게 모던인가, 나한테. 네. 이번에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꼭 질문, 네. 네, 저는 여전히 지금 근대와 현대의 대해서 확실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워데이즈, 투데이, 컨템포러리 이런 게 네. 모던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네. 또 처음에는 근대와 현대를 같이 쓰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근대를 쓰다가 요새는 현대를 많이 쓴다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있는 건지 같이 그대로 쓰는 건지 혼란스럽게 써요. 지금도 근대성, 근대라고 말을 해요. 그 이제 점점 그 현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근대라는 말을 쓰더라도 현대라고 쓰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사람들. 근데 관행적으로 근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저는 근대하면 좀 옛날 같아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현대, 19세기를 가르쳐요. 그러면 15, 16, 17세기를 뭐라고 부르냐? 그걸 근세라고 불러요. 근세. 그러니까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돼요. 그럼 근대를 현대라고도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라는 말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현대를 now라는 의미로만 썼기 때문에 근데 now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가르쳤죠? 현재라고 해야 한다고 현재, 오늘날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현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now, today 이라는 의미는 contemporary 이거는 현재라고 아니면 오늘날에 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modern 하면 근대 또는 현대 그래서 책 찾아보세요. 포스트 모던도 보면 탈근대라 했다가 탈현대라 했다가 다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느낌에 점점 현대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근대를 옛날로 조금 밀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17, 18세기를 근대라고 보고 20세기를 현대라고 보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독자적인 힘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뭐 식민지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남미 여러 나라들이 다 그런 시기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비유럽 국가들, 네? 즉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모더니티를 따로 연구를 해야 돼 전체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양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서구 중심주의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구 중심주의로 따라가되, 우리가 배워야 하거든요. 예.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도 발기문에 썼듯이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우리 것에 묻어있는 거든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 함의를 동시에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동학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척양, 척유, 예, 우리의 독자적인 모더니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더니티가 없었어요. 예, 모더니티가 없고, 그냥, 예, 식민지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서구고 모방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래서 이게 모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모던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더니즘 사조는 예술에서 서양은 풍부하게 나타났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유와 몰화를 조장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그러니까 모던을 따라가면서 지금 현대화를, 그러니까 전통주의로 가지 않아요. 현대를, 변화를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소유의 몰화, 이러한 억압, 예,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적인 그러한 시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각이 없었고, 있었다면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반발만 들어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더니즘이 발달하지 못했고 리얼리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리얼리즘이 계속되는데 리얼리즘이 계속된 이유는 뭐냐면 모더니즘을 향유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산맥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린 지금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태백산맥 같은 삶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젊은이들은 막 지금 취업 불안이다, 뭐다, 온갖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예, 막, 그 막 힐링 막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병 주고 약 주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리얼리즘 시대예요, 리얼리즘 시대. 그래서 모던적인 것이 가능하려면 부르주아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그나마 있었던 반짝했던 데가 이상 같은 사람, 예, 그 시대였어요. 그때 모더니즘 시가 조금 반짝했죠. 그럼 모더니즘 뭐냐 하면 찾아보면 아 도시화다, 아 이미지화다, 아 뭐 주지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배웠죠. 근데 서양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모더니즘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예, 예술에서도 그렇고. 음악도 보세요. 쉔베르크, 알반베르크, 막 계속, 예. 프로코피에프 계속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도 가서 기회를 했죠. 윤희상 같은 사람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모던을 생략한 상태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치워버린 것 같아. 그럼 포스트 모던은 뭐냐? 그냥 예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품화예요. 예. 모든 게 소비. 모든 게 소비 대상. 아, 피카소. 아, 그때 내 방 그거 저기 그, 양탄자에 썼는데, 아니면 우리 벽지 바르면 되는데, 마티스, 예. 마티스로 하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모더니즘 예술이 그냥 소비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 약했던 것은 우리의 불행도 아니고 일찍 강점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리얼리즘적인, 그래서 모던보이 모습이 부러우면서 그냥 폭탄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예,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런 모던 걸이, 예, 얼마나 슬퍼요. 저 모던 걸이 폭탄을 주워 넣고 다닌다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 역사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꿔놓을 수 없는데. 이게 우리 역사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역사를 아예 지워버리고 모르고 완전히 이제 소비 삶을 살니까, 우리나라에 저런 게 있었어? 뭐. 근세. 예. 예, 근세는 조금 그 15세기, 16세기, 14, 15, 16세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근대는 그 이후. 근대는 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19세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현세는 없어요. 현세는 단어는 없어요. 예. 근세란 단어만 이상하게 있어요. 근세가. 예. 근세가, 뉴 타임이라고 하나? 우리 독일어는 노예 짜이트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 노예 짜이트는, 노예로 짜이트 하면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무렵 17세기까지를 가리켜요. 그 이후는 모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서 쓰는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말로 그걸 바꾸다 보니까. 아니, 컨템포러리는 현대가 아니고 그 현재라고 했잖아요. 네, 현재. 예. 현대 혹은 근대.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 근대. 근데 근대를 많이 썼는데 점점 사람들이 현대라는 말을 쓴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복잡하니까요. 모던이라고 쓰면 제일 좋아요. 모던. 아니면 모더니티. 모더니티 하면 요새는 그게 신식말이에요. 모더니티라는 말이 모던해요. 모던이 새롭게 유행하는. 예? 모던은 그 전이잖아요, 조금. 아니, 아니. 그게 지금 현대가 전부 모던이에요. 현대, 근대가. 모던이라고 해요? 컨템포러리는 현재. 오늘날, 예. 근데 그게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요. 예. 현재는, 그러니까 시대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는 시대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now and here를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modernity 하면 이게 언제 끝나냐. 지금 시작 시점은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예, 르네상스 기점, 예, 산업화 기점 등등. 근데 끝나는 시점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나마 구별을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티가 시작하는 1950년대다. 그때 소비사회, 풍요로운 사회가 되고, 여가사회가 되고, 다매체사회, 정보화사회, 소비사회,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아, 이제 소비가 생산 못지않게, 프로덕션 못지않게 컨슘션이 중요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저는 그것도 끝났다. 언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는 뭐랄까, 테러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 어떻게 돼, 기후위기 시대, 이렇게 위기 시대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위기 시대. 모든 위기가 이제 폭발해가는 시대죠. 그건 이름 붙인 사람이 없어요. 2000년대 이후. 근데 포스트 모더는 이제는 함부로 갔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네, 선생님 강의 오늘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근세,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다 시간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어제는 오늘이었어요. 어제가 오늘이었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어제가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근대, 근세, 현대 모두가 이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명칭도 바뀌고 이게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네. 그 내용이 네. 지금 어느 정도 근세, 근대 현대까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은 네.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합한 일이 아닌가. 고전서부터 아주 최첨단 아주 컨템포러리까지 이 종합을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 아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상당히 좀 주저하게 돼요. 이 내용을 쓰면서도. 네.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조금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들어있잖아요. 모더니즘이 뭔지를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더니즘 시기가 갔다, 지나갔다라는 느낌을,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오만하기도 하고요. 모더니즘 지금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는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거는 나는 예,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한때 경도됐던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뭔가 시대가 바뀌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왔고 뭔가 좋은 게 나온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소비사회의 논리였다. 그래서 프레드릭 제임스는 소비사회의 문화 논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소비하고 관계돼요. 그 예술에서 우리가 예술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정말 아주 쓰면서 다 각자가 쓰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면은
나중에 영상 자료 하나 제공할 겁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이제 예술별로 다 포스트모던 현상이 등장하고 우리 수업에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하니까 너무 첫 시간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